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얼마 전에 사면이 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고깃집에서 직원들에게 팁을 준 문제를 놓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깃집에 갔는데 서빙하는 사람에게 팁을 줬는데, 그런데 전체 직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한 사람에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 테이블에 서빙하는 사람에게만 준 것 아니라 나머지 10명이라고 하니까 10명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이 가진 사람 또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이 도덕적 뭐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지에도 생각나지만 무엇보다도 겸손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겸손, 지금 이 이준석의 이 정치와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용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탄압을 받고 했는데도, 자, 그렇게 이준석처럼 이렇게 막 길길이 뛰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러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이런 재벌. 그러니까 이재용은 뭐 이렇게 재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자녀 또 재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이렇게 돈 문제 가지고, 뭐 흔히 이 마약 문제 가지고, 뭐 이 여성 문제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사회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 이준석과 좋은 대비가 된다는 댓글도 있는데, 이 이재용 부회장의 뭔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0일 이 한국사의 스타 강사로 알려진 전한길 이 교사는, 정한길 씨는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서 항상 겸손하게 사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3분 21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전한길은 학생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전한길 씨는 많이 알아도 모르는 듯, 또 많이 가져도 좀 덜 가진 듯 해라,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우리 대학 동기 중에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늘 평상시에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식사할 때도 잘난 척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대구에서 검은 보석상 중에 가장 크게 하고 엄청 재벌이더라. 나중에 알았다. 돌아보니까 참 멋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 친구가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대학교 다녔는데, 이 부회장은 대학 다닐 때 나 잘났다고 안 하고 정말 겸손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했던 부산의 한 한우집 고깃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전한길 씨는 유명 고깃집을 갔지만 식당 줄이 길어서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고깃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어떤 식당 줄이 너무 길어서 여기에도 왔는데 여기도 괜찮냐 하고 직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우리 집도 그 집만큼은 덜 유명하지만 괜찮다. 거기 맛은 우리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삼성과 하나 기업 회장들도 왔다 갔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보다 맛이 더 있다, 와라, 이렇게 자랑했다고 하는데, 자, 전환기는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고기를 잘 구워줘서 감사하다고 직원에게 팁을 몇만 원 드렸다 하고, 자, 말 나온 김에 궁금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팁을 얼마나 줬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팁을 줬는데 얼마나 줬냐 하니까, 자, 이 부회장은 해당 고깃집에 팁으로 5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50만 원. 자, 이 부회장은 서빙하는 직원의 인원수를 물은 뒤에 1인당 5만 원씩 돌아갈 수 있게 10명의 직원에게 팁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50만 원 준 게 아니고, 자, 이 서빙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한 사람이 서빙하고 5만 원 받았다고 하면은 부러워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돈을 받고도 안 받은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나눠줬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한길 씨는 이재용 부회장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회장이 회식하는데 보태 쓰세요 라고 하면서 드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도 무례하지 않냐. 노동하는 분들이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버는데 그보다 더 많이 주면 왠지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그걸 보고 역시 이재용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용은 다르다. 그러니까 서빙을 하는데, 자, 한 사람에게 많이 주지 않고, 그렇다고 뭐 한 사람에게 10만 원, 뭐 한 사람 주니까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 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눠 쓰라고 이렇게 5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이재용이 처신하는 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용에 대해서 참 인성이 잘 됐다, 가정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과 대비하는 글도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준석은 그냥 막 말하고 막말하고, 그러니까 막 막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배설하듯이 발언을 하는 거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을 때, 그런데 이 배가 아파가지고 대골대골 구르면서도, 그런데 외부의 병원을 가자고 하니까 자기가 재벌이기 때문에 외부 병원에 뭔가 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어르신들에게 뭐이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할수 없이 병원을 데려갔는데 보니까 충수염, 맹장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일부를 잘라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재벌이기도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축될까, 그걸 생각해서 자기가 이 맹장이 터질 때까지도 참고 있었다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구속시키고 돌 던지고 이렇게 하는 사회다. 그렇게 이재명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 조국 같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공정, 정의, 뭐 이런 걸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사회가 지금 뭐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이 뒤가 되어 있고, 뒤가 앞이 되어 있고, 어두움이 이 밝은 쪽으로 가 있고, 밝은 게 어두움으로 바뀌어 있고,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어 있는 세상. 자, 이런 걸 보니까 가치관이 너무나 곤란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들에게 개딸이라고 하는, 뭐 하여튼 이상한 집단이 붙어가지고 지지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 조국이 그렇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조국이 뭘 잘했다고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조국을 선전 홍보하고 있나. 자, 지금 이 이준석도 지금 자신이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곧 출간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책을 왜 쓰겠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거 보라. 그런 식으로 또책 장사를 하려고 한것 아닌가? 책 장사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의 처신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달에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하다가 8월 달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자, 형기는 지난달 29일에 종료가 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에 5년간 처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자,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지금 복권이 됐습니다. 경영 활동에 15일부터 다시 나선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에 대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또다시 2020년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에 대한 이걸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일반인들도 탈탈 털기 시작하면은 10명 중에 아마 11명이 기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명 중에 11명. 그런데 재벌이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기소한다면 끝도 한도 없이, 자,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아마 집권을 연장했더라면 또 기소하고 또 기소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베푸는, 그리고 겸손한 이런 인성을 가진 이재용 부회장, 이준석과 이재명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